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같은 시간에 전면에 보이는 산성청입니다. 통영성을 지키는 산성 중군들이 근무했던 곳으로서 숙종 44년에 제83대 오중주 통제사가 건립했으나 소실되었던 것을 문화재 발굴해서 최근 중건했던 그 모습들이고요. 요걸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요거 같은지 그 조형물로 잘돼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전면에 보이는 세변관이라든가 지과문, 산성청 오른쪽이 좌층 망일로 결승당해서 지금 이제 전면에 보이시는 게 아까 그거고요. 저희가 조금 더 이동을 해서 본다라면은 이게 보이시는 게 이제 망일로고, 오른쪽에 바로 이제 그 이쪽 그 세병관 들어가는 오른쪽에 바로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이제 아까 그 설명을 드렸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좌청이라고 해서 군관과 사병이 대기하던 건물로 대변좌청이라고 해서 54대 신여철 통제사가 1689년에 좌청과 우청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하면서 이쪽에 했던 그런 모습들을 재현하는 건데 아주 잘돼 있어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